비가 조금 아침에 부슬부슬 내려서 나올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비가 다행히도 그쳐서 일단 나왔는데 간조 시간이 1시간 남았어요. 사람들도 꽤 보이네요. 오늘은 물이 오늘도 한 50에서 60 정도 빠지는 날이에요. 서둘러서 갭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지난번에는 이제 이 갭을 낚싯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늘은 진짜로 한번 열심히 갭을 확실하게 잡아서 1시간 정도 가량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양의 갭을 잡는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진짜 많이 못 잡을 줄 알고 작은 거 두 개를 가져왔는데 사실 오늘 좀 욕심이 과해가지고 큰 조각통을 한번 준비해왔어요. 근데 이게 준비는 했는데 많이 못 잡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잡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낚싯대가 성능이 어떤지 눈으로 확인시켜드릴게요. 어떤 할머니분께서는 300마리가 최고 신기록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그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아, 무섭기도 하고 지그럽기도 아니야? 에이? 저 이쪽에 물랑이 있어. 이쪽에. 얘 뭐지? 물 내는 거? 너랑 헤드라 니 거기다가 지그럽기도 해. 거기서 불 타거나 말거나 해.
그냥 원킬 원샷. 구멍 여러 군데 한 번에 파시는 거예요? 네,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제 하면은 딱 밟고 물이 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. 이게 한 번도 돼요, 한 번도 되는데. 네. 와. 그 삽은 그러면 전용 개불삽인 거예요? 아, 삽을 사서 네. 잘라갖고 아. 이렇게 구부러진 이렇게 핀 거예요. 아. 빨리 팔 수 있게. 네. 와. 와. 아, 이거 3분이 안 되는 거, 이거는? 이거는 반값. 시장 가면. 그 서비스로 주는 것도 있잖아. 그렇게 써도 되지. 새끼, 아니, 새끼 다시도 이걸로 줘요. 아. 자유품을 네.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되면 안 사요. 아. 일찍 죽어요. 동그란 거, 이렇게. 상품이 되는 거 막. 잘 캐야 돼요. 그리고 이거 캐서 건다고 치는 것도. 네. 아니 어찌 됐지? 세상에 이런 일이 있죠. 와. 와. 와, 두 마리. 그럼 한번 이렇게 나오시면은 한 몇백 마리 잡으시는 거예요? 이렇게 많이 못 잡고. 네. 이렇게 많이 나가볼 때 이럴 때는. 네. 이게 이제 한 300마리. 와. 진짜 많이 잡으실 때는 몇 마리 잡으세요? 7마리 잡으면. 가끔 Thank you.